여당과 정부는 논의를 통해 다섯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1인당 25만 원과 함께 저소득층은 추가 10만 원,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밝혔는데요. 그런데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달리 이번엔 소득하위 80% 선별에 나섰습니다. 100명의 국민이 있다고 하면 80명은 받지만 20명은 못 받는다는 건데요. 자,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,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생긴 건 이래도 되게 돈 많이 벌어요. 못 받을 것 같아요. 다 힘드니까 다 같이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상위층 몇 프로 빼고는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소득 하위 80% 기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었습니다. 어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.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. 정부의 안이 넘어오면 한번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확진자 수가 1,200명대로 늘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들. 이 소상공인과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소득 하위 80% 대상자. 그 기준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떨까요? 인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80%를 어떻게 뭘 더 측정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근데 그거 그것도 어렵지만은 어떻든 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정말 좋은 거고 많이 주면 좋은 거지만 그래도 돈이 그만큼 재정이 그만큼 안 되니까 주는 대로 받아야지 뭐. 전 조금 더 낮게 잡았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정말 힘드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. 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뭐 적당하겠죠. 뭐. 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. 이렇듯 여론을 인식한 국회도 논의 결과가 달랐습니다. 전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생각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.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5차 재난지원금의 금액 책정은 가구별로, 지급은 개인별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자, 1인 가구는 25만 원, 따라서 2인 가구는 50만 원, 4인 가구는 1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. 이 소득 하위 80%에 대한 형평성 논란.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%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였고 소득 하위 80% 기준 4인 가구 월소득 878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900만 원 소득의 가구는 재난지원금이 없으니까 900만 원이고요. 877만 원 소득 가구는 100만 원이 더해져서 977만 원이 됩니다. 70%에서 시작해서 그 80%로 서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작년에 70%였는데 정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선 80%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. 소득을 70% 하냐, 60% 하냐, 80% 하느냐가 지금 뭐 논쟁이면 논쟁인데 논쟁의 지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때문에 보통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면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, 뭐 재난이 있는 사람들, 소득이 격감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죠. 모두에게 줄 건 주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추가적으로 선별해서 지원금을 주면 이른바 보편성, 신속성, 형평성까지 모두 맞춰질 수 있는 것인데